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뉴욕 주지사의 오른팔, 고위 보좌관이 중국 간첩 혐의로 연방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캐시 호컬 현 뉴욕 부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린다 손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연인인데죠.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2012년 쿠오모 시절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어페어스의 디렉터로 들어가고 쭉 근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캐시 호컬 주지사까지 모셨는데, 이게 중국 간첩이라는 거예요. 저 사진은 연방법원의 이제 검사인데, 이 린다 손이 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중국 정부의 차이나라고도 표현 안 했더라고요.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Chinese Communist Party.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의 명령 지시 요청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이랬다. 이런 그 이유로 해서 10개 제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7월 달에 FBI하고 연방경찰이 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린다 손의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캐시의 포컬 뉴욕 주지사는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보좌관 왔으면서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신뢰를 배신할 수 있냐고 뭐 펑펄 뛰고 있는데, 아마 저 캐시 포컬 주지사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차이니스 스파이를 자기 오른팔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린다 손이 이제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해주면서 이것만이 받은 걸 FBI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뉴욕에 360만 불 아주 고급 저택을 사들여요. 그렇게 미국 정보당국이 보니까. 그리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190만 불짜리 호화 콘도도 사들여요. 근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을 사든 콘도를 사면 은행 대출 받아서 샀거든요. 근데 은행 기록을 뒤져보니까 은행에서 대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미국 수사당국 뒤져보니까 요거 집을 사고 콘도를 사기 한달 전에 중국의 정체불명의 계좌로부터 거액의 돈이 송금되어 들어왔던 겁니다. 이거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저 사진은 페라리 2024인데 누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저거 진짜 뭐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그 차도 최근에 몰고 댕기더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중국이 저렇게 많은 돈을 줬냐 하면서 이제 연방정치를 기소하는 첫 번째 위인은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입니다. 나는 중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할래요. 그래서 나는 일본의 미쯔비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내 로비할래요. 그러면은 미국 법무부에 등록해버리면 돼요. 그럼 정식 로비스트가 되고, 물론 세금 내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뭐 자료나 정보를 제출해야 되죠. 근데 이 린다 손이 이거를 이제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면서 이 법을 위반한 건데, 요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유죄 판결입니다. 요거는 두 번째는 대만 정부하고 뉴욕 주지사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걸 교묘하게 계속 방해했다는 겁니다. 차이잉웅 대만 총통이 뉴욕에 가서 리셉션 하면서 쿠오모 지사를 초청하려고 막 그랬는데, 초청장 자체를 쿠오모 지사한테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 끌어버린 거예요. 대만하고 이 뉴욕 지사하고 접촉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경제문화 대표부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만하고 미국과 국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이 대사관이거든요. 뭐 근데 미국에서는 Select USA라고 매년 하는 대규모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가 있나 봅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주지사나 뭐 의원 뭐 연방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가나 봐요. 왜냐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대만 경제문화대표부가 호콜 부지사, 지금은 지사지만 그 당시에는 부지사였나 봅니다.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교묘하게 방해했고, 그리고 가끔 뉴욕 주지사가 이제 스피치를 하잖아요. 스피치를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주지사들은 다 예,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때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법을 맹길고 강력한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뉴욕 주지사가 요거를 하려고 스피치를 하는데 요걸 교묘하게만 해가지고 이런 신장 위구르 발언을 못하게 하고, 요거는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한 거랍니다. 근데 중국 정부의 요청인지 명령인지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도 완전한 위법 행위는 코비드가 한창일 때 미국 주정부 사이에 비공개로 이제 그 전화 회의를 하는 거를 요거를 중국 관리가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듣게끔 맹겨준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크리스 호라고 남편인데,
저 친구는 또돈 세탁 혐의로 걸렸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보내는 검은 돈 적당히 세탁해, 그러면 집 사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65페이지 기소장이니까 뭐, 여행 갈 때 탁 해받은 거, 결국은 얘 베이징에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자기 친인척을 뭐, 중국 관련 기관에 뭐, 인사청탁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뭐, 허접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자 사기죠. 뭐, 중국 대표단이 미국에 올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이 비자 받기 힘들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법행위니까, 호콜 지사의 서명을 진짜 이 손 서명을 자기가 가짜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받게 해준 거예요. 중국 그 살렸다니.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보고 뭐 중국 스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중요한 미국의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연방검찰이 나서고 FBI가 압수수색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게 만약 연방검찰하고 FBI가 어떤 국제적인 정치 스캔들이나 부패로 손대면 이거는 확신이 있으니까 들어가고 이건 빠져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 린다 손의 행위가 만약에 미중 패권 전쟁 전에 일어났다면 예를 들어서 뭐 2012년, 2013년 미국과 중국 관계가 좋을 때 일어났다면 과연 연방경찰하고 FBI가 씩씩거리면서 이거 스파이 제목으로 기소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워싱턴에 이렇게 주재해봤지만 그 현지 대사관에 있는 뭐 사람들은 상무관 무슨 뭐 이렇게 정보기관 나온 사람들 외교관들은 현지국 관계 인사하고 접촉하려 그래요. 뭐 이렇게 접촉하고 솔직해서 정보 좀 얻고 선물도 주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지금 린다손은 확실히 그 선을 넘어버리고 이제 불법 행위를 한 건데 이렇게 강력하게 United States of America 나온가를 뒷배경을 제가 알아보니까 미 연방 정부가 미국 내에 너무나 차이니스 스파이, 차이니스 비밀 요원이 많고 미국의 각 분야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미국의 중요한 정보를 빼주는 유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중화인민공화국과 CCP가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발본색원하자 특히 미국 내 곳곳에 박혀 있는 뭐 미국의 정부 기관 무슨 NGO 이런 데 박혀 있는 중국의 비밀 요원을 색출하다고 아주 작심한 겁니다. 작심해갖고 이제 걸린 게 이번에 린다손 케이스고 또 많이 걸려들어갔어요. 저 양반은 왕 선생인데 멀쩡하게 뭐 자칭 민권운동가라고 막 왔다 갔다 엄적대다가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미국 내에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에 준 혐의로 이제 걸렸고 그냥 철창으로 간 겁니다. 두 번째 저 사람을 멀쩡하게 생긴 아메리칸 백인인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 뉴욕 경찰에 있다가 뭐 관두고 사립 탐정을 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죄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내에 있는 반체제 인사의 행동을 뭐 감시하고 압박하고 좀 못 살게 굴었다는 제목으로 이 기소가 됐는데 본인은 뭐 나는 사립 탐정으로서 뭐 이렇게 의뢰를 받고 하는 행동인데 이게 뒤에 중국 정부가 이제 나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뭐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FBI가 두 명을 체포했는데 두 사람이 뭐냐 하면 중국 내에 폴리스 스테이션 많이 맹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맹기려고 음모를 꾸미고 막 증거 인멸한 걸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처음에 미중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반도체 전쟁, 남중국의 영토 분쟁으로 가는데 이제 갈수록 격해지는 미중 갈등이 루비콘간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사건의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는 이렇게 이 중국계 미국인 관리들이 많아요. 관리들이 여러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연방 정부가 보내는 것 같아요. 너 차이니스 아메리칸, 너 미국 시민으로서 뭐 미국 공무원 사는 건 좋은데 너 뭐 중국 정부가 보낸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은 차이니스 피플이니까 그러면서 뭐 조금 선물 주면 선물 받고 뭐 허접한 정보 이거는 뭐 괜찮게 저 점점 정보 주고 그러다간 큰 거 다친다고 강경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